네, 뮤직맨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태씨와 함께하는 베이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요새 우리 자주 보고 있는데요. 네, 승태씨가 저번에 이제 매니에르라는 그 증상 때문에 다소 힘들어 하셨는데 많이 완화가 돼서 이제 네, 완화가 돼서 이제 이쪽만 지금 멍한 상태예요. 네. 그때 두쪽 다 그랬고 네, 여기가 힘들었었는데 여기 이렇게 멍한 상태. 네, 지금은 이제 걷고 계단 오르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네, 회복세를 보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요새는 뭐 운동도 못 하고 하니까 쉴 때 뭐 하냐 물어봤더니 승태 씨 예능 프로그램 보신다고. 네. 그래서 뭐 예능 얘기를 좀 한번 해 볼까 봐요. 뭐 좋아하시는 예능 뭐가 있나요? 요새 그냥 기회되면 다 봐요. 그 기회되면 다 뭐 신서유기 보시고. 신서유기 오늘 네 잠깐 보고 왔고. 네네네. 그리고 신서유기 알쓸신잡. 알쓸신잡. 신서유기가 나영석 PD 작품이죠. 알쓸신잡도 나영석. 알쓸신잡도. 그러니까 네. 우리가 둘 다 보면 나영석표 예능을 약간 좋아하는 좋아요. 느낌이네요. 네. 저는 이제 삼시세끼 엄청 좋아하고. 저도 그 광팬이죠. 네, 삼시세끼는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알쓸신잡이 이제 최근에 막 또 이슈가 되더라고요.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로운 잡학 지식 뭐 이런 건데 거기 네. 이제 패널 뭐 유희열. 네, 유열 씨 나오고 황교익 씨 나오고 그리고 그거 유시민 작가님 나오고 뭐 이러는데 그죠 네. 작가 한 명 나오고 박사 정 박사 막내 네 뭐 뭐 이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제 영상으로 본 적은 없는데 유머 게시판이나 이런데 이제 스압 이래갖고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캡처를 해가지고 그 뭔가 그 분위기만 볼 수 있게 게시물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뭐 쓸데없이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들 이제 뭐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요. 또 워낙에 이제 말과 글에 되게 특화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쓸데없는 거에 사람이 집착하고 집중할 때가 오히려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이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또 승채 씨가 보고 계시네요. 네, 재밌어요, 되게. 네, 재밌고 재밌고. 그 약간 나영석 PD표 그 예능이 그 되게 소박하고 잔잔하게 계속 보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윤식당도 그랬고 윤식당. 아무것도 아닌데 보고 있으면 그냥 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뭔가 막 되게 재밌고 막 엄청나고 뭐 이런 게 아닌데 그냥 보고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동화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거기에 그냥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냥 되게 소박하게 그냥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느낌. 뭐 엄청 재밌는 그런 뭐 상황에서 막 깔깔깔깔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맞아요. 계속 보게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제 삼시세끼 어촌편 되게 좋아했어요. 어촌. 네. 그 뭐 농촌편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바다 좋아하고 뭐 낚시 좋아 뭐 해 좋아하고 어촌이 그러니까. 조금 더 생동감 있지 않아요? 네, 느낌이? 뭐랄까 느낌이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공간이 그 공간이 주는 그 바다로 둘러싸인 딱 그 섬에서의 그 생활이라는 게 그 공간이 주는 그런 어떤 매력과 그 분위기가 어촌편이 되게 좋아서 그 이제 차승원 유해진 그 케미가 그 나왔던 그 어촌편 2가 진짜 전 너무 재밌었고 3 에릭 씨가 또 그만큼 또 이제 좋은 셰프로 또 활약을 해준 덕분에 2, 3 다 재밌게 봤는데 다 보셨죠? 그죠? 잠시새끼. 네. 잠시새끼 좋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 뭐 앞으로도 뭐 운동을 다시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즐거운 이제 예능 생활 하시면서 네,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덕분에 7일의 왕비도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네, 7일의 왕비 네, 좋아요. 오랜만에 드라마 보신다고. 네, 7일의 왕비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7일의 왕비 음악으로 열심히 참여 중인데 지금 이제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홍대에서 활동하시는 또 가수분들 중에 거의 홍대에서 활동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메이저 수준의 그런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 이제 유진 씨라고 프롬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는 가수분이 계신데 그분의 OST를 제가 이번에 네,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 발매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롬의 달빛이 내릴 때 검색해서 한 번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드라마도 보시고 예능도 보시고 즐거운 네 이것도 보시고 네, 네 이거 버즈비TV도 보시고 네. 여름휴가는 그냥 집에서 시원하게 네. 시청각자를 끝내는 걸로 네 승채씨와 오늘 함께 리뷰해볼 베이스는요 뮤직맨의 스팅레이입니다. 네 222만 9천원 네 아주 좋은 베이스죠. 뭐 스팅레이 뭐 할 말 없죠. 뮤직맨의 스팅레이는 그냥 믿고 쓰는 베이스의 그죠? 대표적인 모델들 중 하나고요. 그리고 누가 만들었냐면
레오 팬더가 만들었습니다. 레오 팬더가 없었으면은 재즈 베이스도 없고 프리시전 베이스도 없고 스팅레이도 없고 뭐 진짜 지금 베이스라는 어떤 악기의 지금 그쵸. 퀄리티를 여기까지 끌어올린데 또 레오 팬더가 없었으면 그냥 기타 업계가 그냥 어떻게 됐을까 싶네요. 네, 네 그만큼 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엄청난 명기들을 만들어냈던 레오 팬더가 처음으로 만든 베이스 스팅레이입니다. 셀렉트 하드우드 바디 사용하고 있고요. 셀렉트 메이플 네 개 메이플 지판 올라가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네, 있습니다. 로즈우드. 네 그리고 쉘러 BM 테이퍼드 스트링 포스트 머신 헤드의 너트 너비 41.3mm이고요 지판 공기는 11인치 27.9인치네요 프렛 하이 프로파일의 와이드 프렛에 21프렛까지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864mm 34인치입니다 뮤직맨의 험버커 알리코 마그넷 픽업이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네, 아주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의 가을입니다. 3밴드 액티브 프리앰프고요. 볼륨하고 3밴드 이퀄라이저. 네, 브릿지는 스탠다드 뮤직맨 크롬플레이티드 하든드 스틸 브릿지. 네, 스테인리스 스틸 세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신체 검사 바로 해볼게요. 뿅. 오네요. 115. 야 무거워. 아우. 안 무거울 텐데. 무거운데. 안 무거울 텐데. 무겁거든. 네. 네. 자. 나왔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 무거워. 무겁잖아. 이게 안 무겁다고? 안 무겁습니다. 자, 굉장히 무거운 것 같은데요, 저는. 네, 무게 몇 대? 잠시만요. 네. 안 무겁다면서 고민을 오래 하지 마. 네, 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무게 몇 대? 몇? 3.96. 저는 4.12. 크게 뭐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승재씨는 3대 저는 4kg대입니다 이거 봐 뭘 안 무거워 엄청나게 무겁네요 사실 나, 제가 승재씨가 안 무겁다 그래갖고 좀 낮춘 거였는데 심지어 오늘, 4.43이에요 나 오늘 컨디션이 좋은가? 네, 왜 이렇게 힘 좋아요? 어. 무게감이 완전히 떨어진 것 같은데 나 무게감이 없는데 지금 네. 야 4.43 진짜 무겁네요 이거 와 엄청 무겁네 네 승재씨의 승률을 이렇게 또 조금씩 야금야금 떨궈야겠습니다. 50%였네. 승재 씨의 승률을 떨굴 사람은 나밖에 없어 지금. 그러니까. 나랑밖에 안 하잖아. 네, 픽가드 포함 42 나왔습니다. 예, 79. 79. 네. 다 생각보다 크고 두꺼워요. 어, 근데 느낌은 안 그런데. 네, 바로 알았어. 사운드를 한번 쭉 들어볼까요? 뮤직맨은 출력이 좋죠. 자. 상태고요. 네. 베이스만 조금 올라가 있었네요. 자, 중립 상태입니다. 네, 역시 끝? 믿고 쓰는 퀄리티. 네. 네. 다 들었네. 소리 하나가 너무 좋네요. 네. 네. EQ밖에 없어요. 네. 뭐 좀 해 봐요. 좀 더 어떻게든 어떻게든 만들어서 해야지. 자, 하이요. 네. 자, 하이를 이제 하면 이렇게 되죠. 네. 어떤 생동감을 확 살려주는 느낌이네요 전체적으로 네, 자 다시 중립으로 놓고 잘 믿으립니다 어 밸런스는 진짜 네. 진짜 좋네 아주 훌륭합니다 자 처음 과연 거북할지 자 EQ가 아주 훌륭합니다. 고급지네. 네. 네, 자. 이거는 저음을 좀 일단 다 올려놓은 다음에 네. 한번 잠깐 해보고 다시 좀 줄여볼게요. 네, 유노도 아무래도 펀치감이 더 좋네요. 저. 네, 으뜨르딱 으딱. 오랜만에 되니까 신나네 아주. 요거, 요 상태에서 저음을 조금 깎고 미드를 조금 올려볼게요. 네. 네.
약간 가운데 이제 정체성이 확 생겼네요. 이거는 취향 따라 만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EQ가 워낙에 퀄리티도 좋고 잘 먹어서 원하시는 사운드 픽업 하나지만 거의 다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EQ만으로. 그리고 지금 하이가 여기서 조금 여기서 난 하이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 좀 조금만 올리면 네. 완전 차이 나죠. 지금 되게 조금 올렸거든요. 네. 되게 조금 이 소리하고 네, 차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변성이 너무 좋아서 네. 톤 EQ만 가지고도 네. 아주 다양하게 사운드 세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픽업이 하나라서 별로 다양한 사운드 조합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심플함의 장점. 사운드 뭐 많고 여러 가지 조합 생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너무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딱이죠. 심플하게 일단 세팅을 해놓고 대신에 양념장을 많이 주는 거죠. 종류별로 간장도 주고 소금도 주고 초장도 주고 알아서 찍어 먹어라 라는 느낌인 건데 오히려 좀 낫다. 그게 더 낫지 않나. 네.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죠. 기본 메뉴 하나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뭐 어디다 찍어 먹어도 맛있는 느낌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반주 E마이너에서 6154로 해볼게요. 처음에 핑거 들어갔다가 나중에 네. 슬랙까지 가주세요. 네. 들어봤습니다. 좀 강한 느낌의 사운드를 한번 내볼까요? 역시 같은 코드 진행으로 가보겠습니다. 1, 2, 3, 4. 저음 올리고 네. 미들 조금 올렸어요. 힘있게 반주를 네. 잘 뚫고 나오는 그런 네. 느낌의 사운드 들어보셨습니다. 역시 뭐 명불허전 스팅레이죠. 항상 그죠. 네. 네. 시청자 조평 하나 드릴게요. 네. 역시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그렇게 네. 참여해 주시니 네. 네, 1831의 뮤직맨 베이스 카프라이스 네, 카프라이스 베이스 거기서 펜타토닉 워터님 개인 취향이지만 예전에는 뮤직맨 소리가 너무 틴다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싫어했었는데 크크 네, 한줄평 본인만의 확고한 위치 점 스위퍼 홍명보 네, 스위퍼 홍명보 네. 그렇죠 네, 우리의 스위퍼, 우리의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처럼 자기 자리가 확실하죠. 자기 자리가 확실하죠. 네. 어떠한 공격수가 들어와도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네, 홍명보 같은 그죠. 그런 악기. 네. 좋은 한주평 잘 들어봤습니다. 네. 네, 승진 씨부터 바로 한주평 드릴게요. 제 한주평 젤라토 같은 쫄깃한 베이스. 네, 젤라토 같은 쫄깃한 베이스. 근데 젤라토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사발에 나오는 느낌이에요. 배가 부른. 네. 엄청난 찰진 소리가 되게 기계들이 달라서 네 그런 양이 많은 젤라토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하얀색이고 탱글탱글하고 뭐 이러니까 약간 광어회 같은 느낌인데 네. 근데 이제 이퀄라이저 워낙 좋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그
교영 씨 제자분인데 셰프이신 그 술의 술탄 폭탄이라는 이제 그 셰프님 하여튼 계세요. 그 애청자분이신데 실제로 일식 그 셰프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우리 뭐 향을 제공하고 싶으시다고 얼마 전에 광어회를 직접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다 떠갖고 오신 게 아니고 큼지막하게 이렇게 오로시만 이렇게 갖고 오셔갖고 여기서 이렇게 회를 싹 썰어가지고 주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숙성된 광어회가 약간 그게 생각나는 어떤 비주얼과 질감이었고 그때 이제 그 셰프님이 뭘 가져오셨냐면은 간장 소스도 가져오셨는데 네. 폰즈 소스도 가져오셨어요. 폰즈 소스.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찍어 먹어. 이 회 자체가 맛있으니까 어디에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다 조금씩 다른 별미인 거예요. 아, 뭐. 그래서 이제 이퀄라이저가 워낙에 이제 잘 구동이 되다 보니까 간장 소스, 폰즈 소스, 뭐 초장, 소금 등 취향대로 다 준비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저는 광어회 가로치고 다양한 소스 선택 가능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단일 메뉴 하나가 제대로 돼 있으면은 그 활용하기가 얼마든지 충분히 좋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베이스네요. 좋아요. 네, 222만 9천 원입니다. 근데 이거 뭐 가격이 뭐... 뭐, 이 정도 가 당연히 뭐 그 정도겠죠. 네, 좀 드렸죠. 몇? 네, 8.5, 좋은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언제 들어도 기본 이상 해주는 믿고 쓰는 베이스 스팅레이 오늘 같이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재밌는 베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들 예, 한 번쯤 야 갖고 싶다라는 생각 해보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막상 이거 살려면 사면 그거 얼마나 쓴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죠.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저희 옛날에 또 하이브리드에서 이게 기억나세요? 6현인데 아, 1, 2번 줄은 플래닛이었고 맞아요. 1, 2, 3, 4번 줄은 그냥 일반 베이스였던 그런 베이스도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 팬더 USA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재즈 베이스 플래닛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플래닛스 쉽게 보기 어렵죠. 아, 어렵죠. 네. 이거 승재 씨가 그래도 플래닛스를 어느 정도 이제 연주를 잘 해주실 거기 때문에 느낌 네. 보는 데는 아,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것 네. 같아요. 플래닛스 관심 있으셨던 분들 다음 시간에 팬더의 프로페셔널 재즈 베이스로 아이고 돌아오도록 아직 의자에 익숙하지가 않네. 네.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겠는데. 네, 다음 시간에 플랜리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